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아우, 요즘에 막 창이 제가 영상에 진짜로 지갑을 장롱에 두고 구경만 하세요 했더만, 아니 세상에 핸드폰이 소액결제예요? 나 그런 거 할지 몰라. 어머 세상에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돼요? 어머 세상에, 나 그런 세상도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나는 왜 몰라? 아유, 구독자님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경만 하시고 깜짝 놀라는 게 지금 헬리아를 보셨는데요. 작년 제가 10월, 11월 달쯤에 요 정도보다 작은 아가를 샀는데, 하나, 둘, 셋, 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우, 그리고 이 아가는 또 여기가 자구도 있어요. 누구예요, 얘가? 얼마래? 저렇게 기름이 반질반질한 아가는 도대체 얼마에? 아유, 구독자님들, 여기는 제가 아우, 정리를 깨끗이 해서 너무 깨끗한데요. 제 다남다유 옛날 기핑자. 되셨죠? 어우, 놀랬어요, 놀래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정말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 1, 2, 3월 이렇게 구매했던 아가들 중에서, 아우, 세상에, 나 진짜 솜씨 좋네. 이런 자랑하려고요. 어우, 오늘은 지갑 없어도 돼요? 아우, 세상에, 핸드폰 소액결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배워야 쓰겠어요. 나 그거 할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해서 헬리아예요, 헬리아. 자, 같이 봐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단 받침대를 놨어요. 그쵸? 그리고 포스가 다르죠, 포스가. 아유, 저 사실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만 원, 8,000원, 10,000원, 12,000원 이상은 사지 않았어요. 어우, 세상에, 헬리야, 헬리야. 아, 제가 라디오에 음악이 나가는 건 저작권료는 제작자에게 드립니다. 예, 제 집이 아니어서. 자, 그리고 립스틱이요? 행사 지난번에 했잖아요. 저 그보다 더 작은 아가인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키웠다는 거네. 어머, 자, 얼굴이 다 다르죠? 어우, 세상에, 요거, 요거, 요거. 포스가. 이제 구독자님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이만 보면 커, 얼마나 커. 작아, 얼마나 작아. 제가 그 헬리아가, 사실 이 헬리아 작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표시가 나나요? 크기가? 어머, 나 기술자. 3년만 키워봐요. 여기 주변에 있는 저기, 매니아 분들 못지않게. 어우, 세상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작은 아이를 키워서, 아유, 오늘 오니까 또 갓아이가 몇몇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못 와요. 2주에 한 번, 두번 옵니다. 립스틱 이렇게 잘 키웠죠? 어우, 세상에. 어우, 자, 얼마나 잘 키웠대요. 자, 어우, 커요, 커요. 제 손, 이렇게, 예, 요 정도. 포스 있죠? 포스 있죠? 어우, 세상에. 자, 요 정도요? 한 포스 합니다. 제 손이 큰 편인데,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큰 립스틱이, 사실은 구독자님들 구매하는 만원 전후의 금액을 구매했던 아가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 아가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뿔이 하나 없이, 예, 한 4, 5개월 됐는데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보면 완전히 뿌리가 다 내렸어요. 뿌리 하나도 없어서 위에다 그대로 올려놨던 아가들이에요. 얘는 모나리자, 얘는 미에르. 어우, 세상에. 그래서 분이 부족해요. 이제 지금은 분갈이 때가 아니라 급한 아이들을 빼곤 안 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포스. 자, 예. 어우,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천천히 제가 홍상생술, 얘를 갖고 갈까요? 홍상생술, 그 작은 아이를 분갈이 때문에 데리고 갔는데요. 예, 요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어디로 가요? 어머, 세상에, 다른 것도 좀 보여주지.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제가 제목으로 뭐라고 적을까요? 아우, 왜 이렇게 대품만 사? 아우, 작은 거 사서 키워야지. 이렇게 제가 쓸까요? 어우, 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좋네, 좋아. 홍상생술이 저 뒤에 있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그 아까 모나리자 미르랑 같이 구매했던 아가들이 다, 예, 얘네들은, 네, 맞아요. 어우, 세상에, 라탐 잘 있었네요.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우, 이쁜 애들 한번 천천히 봐요. 오늘은 창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뻐요? 아, 제가 한 손에 지금, 예, 헬리아를 들고 있거든요, 헬리아. 어머, 세상에. 어우, 자, 라탐. 보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 보러 왔어요. 자, 됐죠? 그리고 얘는 정야금인데, 이렇게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고, 혼자도 잘 자랐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보고 갈게요. 화상 입은 아가는, 여기. 보이죠? 이게 작년 여름에 땡볕에 화상 입은 아가 입장이 떨어질 때까지, 하엽이 질 때까지. 어우, 진짜 이쁘죠? 예. 샛별. 샛별이라는 창이에요. 어우, 세상에 이쁘죠? 자, 그리고 어우, 아까 헬리아 어디 갔어? 헬리아 갖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제가 홍상생수, 구독자님들 요즘에 조금 사이즈 큰거 구매하시잖아요. 요런 아들은 다 작은 아가들이에요. 애들 다 작은 아가들이에요. 작은 아가들. 어우, 세상에, 머리야. 예, 다 작은 애기들이에요. 포트, 7.5 정도 되는 포트인데요. 맞아요. 다 이런 애기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더 작은 애기들이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갈게요. 예. 여기 아가들도 다 진짜 작은, 이렇게 블루드래곤 다 작은 아가들이죠? 어느 날 보면 쑥 크고, 어느 날 보면 쑥 크고 하죠? 어우, 네. 목도 피고, 예. 자, 그리고, 맞아요. 봤죠? 아우, 한 손에 지금 제가, 아우, 한 포스, 헨리아들, 예, 요런 애들은 군생이고요. 제가, 예, 잠시만요. 제가 저쪽 뒤로 살짝 가려합니다. 예, 가는 아가도 있어요. 네, 자. 제가 어디 보러 가려고 하냐면요. 어우, 보고 가지, 매창. 샴페인 군생. 예, 맞아요. 어우, 세상에. 이런 애기도 진짜 커요. 왜냐면, 예, 보세요. 맞죠? 제가 얘를 갖고 가. 어우, 세상에. 디커버리 제거 보고, 지난번에 제가 올라갈게요. 우와, 세상에. 어우, 제가. 여기 언니들이 제가 처음에 키창에 들어왔을 때 언니들이 뭐라 그래요? 자고 하나씩만 떼줘라. 어우, 못 들은 척 했다고 했잖아요. 어우, 세상에. 저 이런 애들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디커버리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디커버리 씨를 받는다고 했더니 쫙 경기도 저기 그 대표님이 뭐라 그래요? 디커버리 뭐 이름도 없고 뭐 가격도 저렴한데 뭐하러 씨 받아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나 초보맘이라서 그런지. 아우, 진짜 멋있네, 디커버리. 여기, 저기, 새로 생긴 아가가요. 보셨죠? 철파로도 바뀌었어요. 아우, 세상에. 자꾸 떼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애기가 이만할 때는 철화인지 뭔지 잘 몰라요. 애기가 이만할 때는, 자꾸 떼달라고, 어른들이. 아우, 세상에, 떼졌어. 아우,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애기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삼초사 뿌리가 왜 없나 생각했더만 지금 생각하니까 뿌리가 딱 잘라서 심었어야. 어우, 세상에. 자, 이야기 말고요. 자, 하나 둘셋짠자 아까 헬리아 보셨어요? 오, 홍상생수 헬리아보다 더 작았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흑배합이 제일 중요해요. 흑배합은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할게요. 여기 키핀장에 언니들한테 먼저 배운 매니아다 용만진들한테 배운 흑배. 저기 다 들을까봐. 아유, 세상에, 별 나기도 하지. 아유, 세상에. 야는 또얘뭐 진짜 얘요? 몬딸이야. 아유, 세상에. 몬딸이 조그만 애기 하나 보낸 적 있거든요. 같은 애기인데 하나는 보냈는데 하나는 잘 크죠? 야도 씨 받았어요, 씨요. 세상에. 어우, 긴급적성이요. 그렇게 이쁜 애기가 물이 쫙 빠졌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샴페인, 요거 제가 헨리 아직도 가요? 왜냐면 이 샴페인이요, 크기 비교하셔요. 이게 빨간 포트 구매했었어요, 빨간 포트. 어우, 세상에. 얘만 보면 큰지 몰라요. 얘도 크잖아요. 예. 어우, 세상에. 자, 되셨죠? 자, 멜콘에 5,000원짜리 샀었어요. 아우, 참. 흑배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흑배합 2부 갈까요? 어우, 세상에. 흑배합 이어갈게요. 어우, 세상에.
여기 키핑장은 어느 키핑장이어도 그 상토를 팔아요. 그러면서 뭐 꼭 뭐라 그래요? 사냥초하고 에슬라이트하고 뭐뭐뭐뭐 넣으세요라고 했는 거를 전부 배합을 저 준 거예요. 어우 세상에. 어 그리고 여기 여기 어머 세상에 블랙볼로 하나 그렇게 시원치 않더만. 예, 맞아요. 어우 세상에. 예. 자리 잡았죠? 색깔만 나봐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창가 쪽이 여기가 예 맞아요. 농사 짓는 시골이어서 어우 세상에 서울이라면서 시골이래. 예. 인천이요 인천창. 자 그리고 자 이거 갖고 다시 어지러우니까 갈게요. 어디로 가요? 이게 헬리아가 오늘은 빅히트. 아우 세상에 이쪽에 이쪽에 왔는데요. 어떤 거 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그 요 아이가 다섯 아이 6,000원짜리 사서 진짜 작았거든요. 세상에 분갈이 해줘야지. 근데 기다리세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 기다릴게요. 아유 세상에. 그리고 또 있어요. 요아가들도 진짜 작았던 애기들. 나 이렇게 빨간 것도 잘 키워요. 슈퍼오션. 아우 세상에. 슈퍼오션은 이 빨간 색깔은 거의 얘네들 물 두 번, 한 번, 두 번 줄 때 주거나,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나 6주에 한 번 정도 줍니다. 예, 빨간 거는 혹시 키워보시면, 어우, 저거 어떻게 키우는데. 나 못 키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 어우, 나플레 이런 애들 진짜 작죠? 아직 뿌리가, 여기, 여기. 세상에, 말이야. 야, 너 환엽이네. 어머, 내가 키웠어요. 얼마나 했어요? 응, 진짜 작았어요. 요 옆에 같은 아이예요. 같이 키워도 잘 크는 놈이 있고, 안 크는 놈이 있네. 얘네 다, 어우, 세상에. 됐어요? 어머, 이런 애기들. 자, 그러면 이 마니아들이 과연 어떤 배합 상토를 쓰는지, 예, 배합 상토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어우 세상에, 예, 헬리아 갖다 놓을게요. 헬리아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쪽 키핑장에 잘 오지 않고, 혹시, 음악이 조용음이라도 들어가는 음악은 제가 저작권료를 제작자에게 드립니다. 상하 스페셜.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요? 트럼소 비슷하죠? 상하 스페셜, 트럼소, 멀로가 다 비슷합니다. 요즘에 진짜 바빠서 그런 것도 안 하네요. 상하 스페셜, 트럼소, 멀로 다 비슷해요. 자, 다 되셨죠? 어우, 자, 이렇게. 진짜로 이쁜 아가들, 잘 키운 아가들. 뭐야, 한 포스 하네. 요아가. 어우, 세상에. 바람다요, 애기들이요. 자, 제 거 정지화면으로 쓸게요. 오, 그래. 네네네네. 슈퍼오션. 네. 뒤에 배합상표 갑니다. 아, 배합상토 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예, 배합상토 받으셨지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배합 상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그 배합 상토를 준비한 아가는 이런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제가 쓰는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예, 지렁이 퇴비 첨가. 왜냐하면 더 이상은 안 할게요. 친환경 배양토 이게. 예, 제가 사용하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첨가물도 중요한데, 첨가물이라는 건 요런 거예요. 요런 아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요 베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 배양토 지금 보셨죠? 예, 이렇게 좋은 아가를 씁니다. 그리고 저도 요리를 전공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양념 중에서 뭐 국내산 국면 이렇게 하듯이 저가 생각할 때도 물론 농장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써요. 압축을 써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제가 쓰는 용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이스에 만약에 제가 이제 키핑장에서 구매할 때는 베이스에다 뭐 이거 넣으세요 라고 했던 거를 배합을 쳐드린 게 자 어떤 거예요? 받았죠? 요렇게 요거 받았죠? 예 요렇게 전부 섞었어요. 뭘 섞었냐면 자 보시면 요 아이들 하나씩 그냥 이름만 해드릴게요. 기본 베이스에다 펄라이트예요.
돌을 튀겼다. 펄라이트 가벼운 돌이죠. 그 다음에 소림마사. 그리고 제가 S라이터 혹은 제가 이거 황토볼이에요. 왜냐면 같은 공기구멍의 역할을 하고 황토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S라이터를 황토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게 동생사. 그리고 요게 경석. 경석. 그리고 요 아이는 그 저거예요. 그 가벼운 슈가토라고 하죠. 그리고 훈탄.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모두 다 섞었어요. 모두 다 섞었고,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게 뭐예요? 충. 요렇게 충. 충약 이렇게 넣습니다. 저희 어제 이제 아가들이, 저희 자녀들이죠. 밤에 늦게까지 이걸 해주면서 저희 딸 아이 여식이 이래요. 엄마 소금 우충. 우린 다 음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아유, 소금 우추가 바로 충. 여기 보시면 균. 에이, 소금 우추 뿌렸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주말이라고 저희 다 도와줬어. 인건비를 돈으로 사는 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뭐 저희 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배합 양이 궁금하다. 아니, 저희 공개 안 합니다. 어느 분들 채널 가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구매할 때는 저희 이제 키핑장에 이렇게 이 정도 배합 상토에 훈탄하고 펄라이트 이 정도는 저희가 해서 얼마씩 팝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들이 뭐라 그래요? 마니아 언니들이 이거 조금 넣어라, 이거 조금 넣어라, 이거 조금 넣어라. 이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거 사냐초 동생 이게 지금 동생사거든요. 예, 일본에, 그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인터넷에 뒤집어 보면 너무나 잘 알죠? 뭐, 그리고 이 상토는 뭐 얼마나 좋은 그 지렁이가 만, 그리고 펄라이트 가볍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동생사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고운 모래를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벼운 슈가토죠. 뭐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세균 번식을 막아준다. 말하자면 요 경석과 뭐 소립은 어떻게 해요? 배수가 잘 되게 한다. 이런저런 일이 딱 비벼가시고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 아유, 시간이 너무 흘렀죠? 배합상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손으로 못하니까 제가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해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합 상토, 다남 다육의 배합 상토가 되었고, 집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예, 택배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요 상품을 받은 거예요. 요 아가를 받은 겁니다. 자, 요 아가. 요 아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걸음이 너무 강합니다. 걸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이 웃자라요. 굉장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웃자라기 때문에 어떤 걸 섞어요. 제가 소립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섞어 놓은 거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비벼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상태로 그대로 제가, 그리고 왜 이렇게 10봉지 시키고 20봉지 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좀 주지? 그러시면 얘가 상온에서 충균도 들어갔고 상토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갈이하면 1-2주, 왜냐면 뿌리도 건들 수 있고 여타 물을 1-2주 있다 주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놓고 필요할 때마다 써요. 그래서 제가 10봉지 이상을 시키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았어요. 어느 분이 또 어제 질문 왔어요. 그분이 직접 사셨는지 혹은 궁금해서 여쭤보시는지 저는 알 수 없죠. 왜냐면 제가 직접 택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를 자릅니다. 예, 잘라요. 자, 이렇게 해서 저걸 그대로 섞은 아가를 이렇게 자릅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요. 그냥 쓰시면 너무 거름이 진해서 웃자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요거 하나에 소립. 혹시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 양이 약 2kg 이상 정도 돼요. 아까 보신 이 양이. 예. 이 양이 2kg 이상 정도 되면,
이게 요 양이 2kg 이상 정도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저희 장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양 정도를 소립을 추가를 해요. 어우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걸 다느냐 들느냐는 저처럼 배수가 잘 돼. 좋은 환경이야. 그럼 반만 넣을 수가 있고 제 경험으로 아파트에서 키울 때는 얘를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섞어요. 그런데 예, 이런 거예요. 아우 나는 소립 말고 우리 집에 중립이 많이 있다. 중립 섞으셔도 돼요. 굳이 또 사고 안 하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해도 사실은 버름이 굉장히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소립 털었잖아요. 이렇게 깨끗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문 따로 하는데 소립이나 중립을 저희한테 주는 거는 한 번 더 씻어주세요라는 주문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그 제가 강모래를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강모래는 대부분 재배농가에서 사용을 하는데 강모래는 나중에 흙을 털어보면 흙이 약간 뭉쳐 있어요. 배수,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물론 2, 3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5년 이상 나홀 같은 거는 묵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덩어리가 지면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한 번만 더 씻어주세요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체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정답이 없어요. 우리 집 환경에 따라서 소립을 더 넣고 중립을 더 넣고 때로는 경석을 섞어도 돼요. 무겁잖아요. 소립이. 그래서 경석을 섞건 다 보여요? 저기가? 브랜드 보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중립을 섞건 이렇게 이제 섞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배합상토 30포대 이상 30봉지 요 상품 30봉지 이상 구매하신 분이 딱 두 분이신데 잘 들으세요. 대전 구독자님 그분이 유일하게 또 거의 비슷한 지역이세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뭐를 해드렸냐면 요거 요렇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 매우개창 심을 때 배합하세요. 배합상토 한 봉지에 요거를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섞으세요 라는 편지를 써서 이게 제가 왜냐면 매우개창을 우리가 국민이하고 조금 다른데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성의로 너무 감사해 제 그 배합상토를 믿고 온천지 자기 그 베란다의 걸 전부 바꾸려고 구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이걸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하여튼 매우개창에 제가 배합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고 이거 한 봉지에 뭐 반절이든 3분의 1이든 섞어서 두 분은 쓰셔요. 제 선물입니다. 예, 이해 가셨고 자 제가 그 어제 댓글 주신 분 요거에다 그냥 써도 되는데 너무 지나친 흙이에요. 영양가가. 그래서 제가 이 소립을 한 봉지를 넣으세요 했던 거예요. 소립을 소립을 한 봉지를 딱 이렇게 섞으면 제가 심었을 때 배수도 잘 되고 최고의 배합입니다라고 했어요. 저기도 소립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면 구독자님이 손해시기 때문에 제가 소립을 따로 그 다음에 제가 중립과 이거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중립과 이렇게 경석은 가볍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래에다 깔아도 되고요. 혹시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다 섞어도 돼요. 또 중립도 마찬가지예요. 섞어도 돼요. 배수층이 최대한 잘 되어야 물들음이 좋아요. 그거는 구독자님들 혹시라도 매니아 분들이 되면 야 중립을 섞어?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나는 매우개창도 많이 키우지 않고 색깔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섞는 거죠. 배수가 좋아. 그 물이 화분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한 작을 때 색깔이 예뻐요. 이제 거기까지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거 사용법 제가 한 번 더 해드렸어요. 제가 혹시, 예, 맞아요. 이거는 매혹의 창에다 반절을 넣던 항바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 분갈이를 두 개를 했는데요. 이 아가가 아마 혹시라도 제가 그 2월 9일이에요. 2월 15일. 15일 날 제가 5,000원, 6,000원 정도에 구매했으니까 진짜 엄지손톱만 한 거 구매했어요. 그래서 풀 분이 작아 보일까봐 한 다섯 개를 샀는데 하나만 지금 분갈이를 했어요. 저도 실험물 되게 좋아, 궁금해서. 분이 크면 확실히 잘 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적으로 멋져 했던 아가, 헨리아. 이렇게, 요 아가 헨리아. 이렇게 분갈이. 예, 어우, 멋지나요? 예, 요, 지난 저쪽 그, 키핑장에서 제가 가져와서 어젯밤에 늦게 이제 두 아이의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창 심을 때는, 근데 이, 그러면 그것도 팔지가 아니고 그냥 이거에 심어도 돼요. 아유, 자. 그렇게 하고, 배합 상토는 정답은 없어요. 제 거 기본 비빔밥에, 비빔밥에 어떤 걸 더 추가는 안 하셔도 될 듯 싶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여기다 에스라이터, 그 다음에 저는 황토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림마사 펄라이트, 그 다음에 동생사 슈가토, 그 다음에 경석 훈탄, 그리고 충균, 그리고 산야초 등등 제가 다 한꺼번에 넣어서 제가 불편했어요. 김치통을 몇 개씩 넣어갖고 이거 산야초 뭐뭐뭐뭐 쫙 넣고 기본 사서 추가하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귀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비빔밥 사용법을 말해드렸는데 그래도 어렵다 그냥 지나가시고요.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제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저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비볐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비볐어요.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 온천지 가족들이 어제 다 왔죠. 예, 우리 애기까지. 예, 애기까지 와서 이걸 다 이렇게 버벼서, 맞아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최소한 그람수로 치면, 정확히 치면 뭐, 몇 그람 이상인데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워낙 다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봉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벼서, 한 봉지씩 다 담아서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비벼서 간 겁니다. 자, 되셨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댓글을 주시면, 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제 다남다육표, 예, 다남다육표, 그 배합 상토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별이다용님은 사실, 저희 그, 화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댓글로 주셔도 좋고 그분한테 궁금증을 여쭤보시면 저한테 바로바로 톡을 해줘서 제가 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궁금하신 분은 꼭 연락을 주세요. 댓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컨텐츠로 담아서 설명을 조곤조곤 다 해드. 사용법이 중요해요. 배합 치는 것, 배합 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배합 상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건강해야 되는 거면 가리지 않고 잘 먹듯이 골고루 편식하지 않게 배합을 잘 쳐놓은 양이고 배합 양을 해달라고 하시면 안 합니다. 예, 저만의 노하우고 제가 잘 키우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비법 중에 하나. 요거를 솔직히 표현하면요. 요만한 애기를 사서 이렇게 키웠어요. 1년 안 된 한 8개월 정도 만에. 이게 바로 비빔밥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여, 아유, 저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만의 노하우이고,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편안히 쉬셔요. 영상 보시고.